오늘은 시편 119편의 16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알파벳 22번째 마지막이 되어지는 타브. 상형문자로 타브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타브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은 언약 또는 상징적인 사인, 징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나 완성의 상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완성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완성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어떤 걸 담고 있어요? 타브, 이것은 숫자로는 400을 의미합니다. 4, 40, 400.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달아 알다면 조금 더 이 타브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4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의 의미. 달렛은 텐트의 문과 같이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생명의 문이 되어지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동서남북 다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메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숫자 40의 의미를 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물은 두 물이 있죠. 위의 물과 아래 물. 근데 이 물은 또한 심판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는 분이시고 그 물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물과 하늘의 물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물의 심판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요. 정확하게는 430년으로 표현되어지고 기록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00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400년은 그들이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으로서 이루어진 그 시작의 출애굽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아니하는가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받은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40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언약의 성취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40년의 삶은 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 가르침,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4와 40과 이 400이라는 숫자의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 40일의 금식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똑같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출애굽을 한 우리,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선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에서부터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그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굶주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마귀와의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완성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성을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믿으시죠? 다 이루셨어요. 근데 다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고통이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 모세가 끝나고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삶에서는 엄밀하게는 그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450년이 걸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 더 이상은 이제 육체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이제 내면적인 육적인 싸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면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어느 만큼 지난 다음에 육적인 것은 잘 이기고 벗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이 더 크고 더 강하죠. 이것을 내어 쫓을 때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되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통치가 되어질 때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400년. 거기에 더 나아가서 50. 주님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 이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가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내가 온전히 진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답은 뭔가 마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이나 종살이를 마쳤지만 그들에겐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죄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마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육체의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온전한 천국이 되어지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이루어지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타브가 달렉과 바브가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서 타브가 되어졌거든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신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 그래서 베레시트에도 이 타브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신 진리이신 분이시다. 이 사람들은 에메트라는 단어의 끝부분에 이 타브가 있게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브는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 상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다고 그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이셨고 이제 끝이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치신 그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에 소망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 새로운 시작인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가졌을 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간 사람에게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세가 끝낸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저주와 그 사망은 그 몸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의의 삶의 시작, 생명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의 시작. 그래서 침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할례받은 자, 십자가에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 직접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져 있죠. 동서, 남북 모든 민족에게 언약이 되시고 그 모든 민족에게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있어야 할 전쟁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브는 완성입니다. 무슨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알파벳의 마지막.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시금 알렛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작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타부가 끝이 아니라 다시 알렛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알렛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렛, 하나님의 그 모든 초점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침이 이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 알렛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시작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렛부터 타부까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베르시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를 이루셨으면서 이제 다른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상속자가 되어지셨고 이제는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알렛부터 타브까지의 것과 지금부터 알렛부터 타브까지의 것은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똑같은 걸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완전한 완성이 결국은 되어지죠.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서 사방에서 모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분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알레벳, 김멜랄레, 이 알파벳은 뭘 말하는 거야? 언어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시작, 그 시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9절로부터 살펴본다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구하였어요?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명철을 주어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앞에 그의 모든 부르짖음이 닫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그분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깨닫는 명철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주이신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주가 나의 단 한 분 주이신 걸 알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주권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권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너무나 인정을 하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뭘 나타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권의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고 돌이키게끔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한다면 실족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안 나왔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왕위가 내려오긴 했지만 실패한 르호보암과 같은 아들 안 나왔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무너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에서도 분명히 두 길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했었잖아요. 반드시 나는 선택을 하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상황도 만드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분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교리가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위험성인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그냥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나의 구원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이 중심 있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완전히 영으로 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믿음. 근데 여기서도 또 믿음도 믿습니다. 감남에서 감떨어지듯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 분명히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반드시 순종에는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죠. 내 고집, 내 생각 그대로 두면서 주님이 하시겠지 하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면서 쳐내면서 이것을 굴복시키면서 깨뜨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야 되는 신이 있고 나서 타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내가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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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서 이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데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만큼 부르짖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절절한 이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주권의 하나님이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줘도 그거는 주권의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아니요. 이런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길 원하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도 또 내 형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나는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의롭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옆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 이건 반드시 회개될 부분이고요.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겉으로 믿음의 모습 있고 말로 믿음의 말을 잘하는 것 같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러면 어딘가 내 믿음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붙잡아서 이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이르러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가까이 이르고 있으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함으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명철은 그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에도 그 명철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명철이세요. 그 명철이 우리에게 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그 명철이 내게 오고 깨달음이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라는 말.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명철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을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명철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명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내가 지혜롭고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져서 나는 명철하다. 지식이 있어 명철하다, 똑똑하다 라고 말한 사람 화가 있다라는 말. 이 땅에서 얻어진 지식, 이 땅에서 공부를 얼만큼 했고 어떠한 학위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 지식인이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내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이 땅에서 어떤 학식을 갖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를 만족하고 높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철을 구하는 것은 이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시편 119편 104절을 보면 이 명철을 구하는 이유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기 원하여서요.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명철하게 되어야 이 거짓 것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의 명철을 구하고 그 명철이 바로 주신 율례와 율법 이 규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구하고 찾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170절을 보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그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여기서부터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금향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5장을 보면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앞에 이르고 있는 게 계시록 8장에 나오고 계시록 5장에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향단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두루마기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셔요.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올 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다가 그곳에 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 가는 길에 심히 고통과 고난이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자 할 때 지금 시편에 쓴 에스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어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례만을 깨닫고 그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는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이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드리는 것, 지금 이 에스라가 드린 기도, 이것을 누가 가져가요? 천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옆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돕도록 지음을 받은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돕는데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천사가 이걸 다 가지고 가서 그 금향단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단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그 담겨진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불살라진다고 그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천사들이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부르짖는 자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이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법규를, 주의 율례의 법규를 가르치셨으니예요.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찬양을 한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그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걸 믿고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공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주의 모든 계명이 공의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과 악은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말하리다. 오직 이는 주님의 말씀만 말하고 주님의 말씀만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나.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만을 말하리라, 주의 말씀만 노래하리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 안에는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느냐. 왜 이 독이 나와서 듣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핥히고 피를 흘리게 하느냐. 주님의 계명이 공의의 말씀이라면 그 공의의 말씀 앞에 나는 반드시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독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안다고 자랑치도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만 지배를 받고 그리고 입으로 주의 말씀만을, 선한 것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고 있는 자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상달되어질 것이고 천사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는 척 마시고 뭘 좀 안다고 자랑치도 마시길 바랍니다. 173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의 말씀만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택하였으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느냐. 정말 주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그 말씀만이 내 입에서 나오기 원하여서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게 사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데 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내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법도만을 택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만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몸된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 근데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돌아보시고 참된 것을 내가 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 안에서 내가 참된 것을 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비추어서 내 가족들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으로 융화되게 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진실로 사랑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거 도로 내놔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입은 자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연합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용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몸이 마디마다 연결하여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들은 내게 즐거움이니다. 그가 구원을 사모하고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보니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선 두 마음이 있어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 믿음의 마음 그것을 따라가게 원하지만 또 우리 안에 다른 육신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 안에 싸움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사랑으로 거듭났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마음은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 팍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죠. 두 마음이 싸울 때 여러분 속사람의 마음 주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싸움이 있어도 입으로 내품지 않으면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품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이것은 이미 일이 벌어져서 열매를 맺혀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 타부를 기억하세요. 언약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부까지 다시 또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 알렙부터 타부까지 또 곱씹어 봐야 되는 건 거예요. 175절에 내 영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려니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니 내 영혼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산자가 되어져요.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니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니 이 말씀만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할례받은 심령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오직 산자들만이 이 생명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는 즉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잡힌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말씀이 귀해서 그분 앞에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드리는 예배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을 원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에 잡힌 산재물이 되셔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176절에 잃어버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줬어요. 십자가. 길을 제시해줬는데 거기서 내가 빗나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건 빗나갔다. 빗나갔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것은 뭐예요?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빗나간 화살. 정확하게 제시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죄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다.
이제 이 길에 들어서서 이 빗나간 길에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지만 주님의 그 율례를 이제 잊지 않냐고 이것을 내가 찾고 찾아서 이 율례 앞에 있사오니 이 율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깨닫고 명철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나를 찾으소서. 잃어버린 양 가운데 나를 찾으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길을 주신 그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돌아오셨죠. 네, 돌아왔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고 언약의 성취였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 증거예요. 완성의 증거, 언약의 증거.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는 오늘도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겠사오니 나를 찾으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찾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깨달아 아르게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마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지만 반드시 마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마치는 날은 선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불로 살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훈련받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잘 통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작과 마침이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이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고 입에서도 말씀만이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화목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명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명철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선악을 가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며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